로드뷰 리디자인드 미스터 로드뷰.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6월 7일부로 미스터 로드뷰 채널의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6월 말까지 구독자 500명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6월 초에 초과 달성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6월 30일 미국 여행 가기 전까지 최대한 구독자를 많이 모으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이번 컨텐츠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댓글을 통해 남겼었는데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을 때 저의 얼굴을 워터마크 없이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로드뷰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간단하더라도 조금 사연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 사연 없이 장소만 남겨주시면 저도 어떤 장소를 촬영해야 될지 조금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맴돌 수도 있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서도 조금 만족스러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연을 남겨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 장소를 남겨주시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댓글로 로드뷰 제보를 해주실 때는 간단한 사연, 사연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왜 이곳을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하는 겁니다. 대동여지도 콘텐츠와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데요. 바로 환승여지도라는 콘텐츠입니다. 지하철과 관련된 콘텐츠인데요. 서울 지하철을 탑승을 하다 보면은 환승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외국인 분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삼성역에서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간다고 했을 때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몇 다시 몇 게이트 앞에 서면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내렸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대동여지도 콘텐츠와는 다르게 약간 비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영상 길이도 대동여지도는 10분, 15분 내외였지만 환승여지도 콘텐츠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빠르고 굵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미국 여행을 앞두고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